자, 그러면 바로 파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소감 한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이 좀 낮으시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1라운드 안에 이겠습니다. 1라운드 안에 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종비 선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가져갈게. 자, 그러면 바로 파이트 진행하겠습니다. 나갔어. 헬퍼 퍼커스 빨리 이게 좀만 참자.
형 퍼포먼스 하지 말고 들어가. 1분! 심판 스토베가 TKO 샹크스 승! 가이 악동 FC에서 입식 상위 티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샹크스 선수, 오늘 경기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경기 하느라 좀 힘들었는데 연습한 대로 잘 됐고, 지금 인파이터 체육관 사람들 저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하다가 경기 하다가 중간에 중권이 나가는데 끝까지 집중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제가 경기 도중에 샹크 선수 눈빛을 봤는데 무조건 이긴다는 눈빛이었거든요. 제가 잘 본 걸까요? 맞습니다. 이길 거라는 눈빛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 멋진 경기 보여주신 대전 샹크 선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좀비 선수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 경기에는 맞는 걸 즐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눈이 풀린 걸 봤어요. 오늘 경기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좀비 선수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어요. 다음 경기에 대한 소감 그리고 표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 경기 제 상대 때는요, 그 상대가 손주먹인지 아닌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비 선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잠깐만 앉아봐. 자, 우리 좀비 선수처럼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가오만 잡으면은 다 센 사람들 만났는데, 기술을 배워야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샹크 선수처럼 제대로 운동하는 선수들은 못 이겨요. 아무리 뭐 지방에서 뭐 길거리에서 날고 기어도 전통으로 MMA 훈련한 선수는 못 이기니까, 우리 선수님, 우리 코치님 일로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코치님 피드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로 한번 와가지고 조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 라이트 스트리트! 자, 이제 1번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기 2라운드 넘버 안드레 선수의 승리. 자, 이렇게 다이다이 파이널. 싸우다가 네. 이렇게 머리 너무 이렇게 밀리게 나오는 게 저는 아니야. 네. 머리 내렸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맞아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맞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저도. 근데 내가 부르니까 운동하면은 진짜 잘하는 선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진명해드리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안 맞지! 나이스, 나이스!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